메기 잡았습니다, 메기. 오, 아, 여기도 있네, 메기. 와, 메기 잡았어. 안녕하세요. 통영동호의 형배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대파입니다. 자, 대타분. 비 온 날 낚시가 잘 된다고 왔는데, 비는 안 오고. 그러게. 바람을 몰고 왔어요. 지금 바람 겁나 불고. 그런데 참, 물 때는 좋은데, 바람 때문에. 진짜 아쉽지 않아. 오늘 바람이 있어서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고. 일단은 이번 포인트도 괜찮은 것 같고, 다리 뒤지나 하고 하는데, 일단 던져봅시다. 일단 시험도 던져보고, 일단 해봐야지. 물린다 싶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해봅시다. 근데 오늘 좀 빡세겠습니다. 고생 낚시가 예상이 됩니다. 예, 하여튼 오늘 즐겁게 낚시 한번 해갖고 또 국간에 매운다. 또 빨아다니 매기 맵장어는 못 잡고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고생 낚시 사서 하는 고생 낚시. 다행히 그래, 바람 불면서 바람에 비까지는 안 내려. 그래서 다행이야. 근데 바람이 차라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안 불어요. 비가 오면 바람이. 예, 하여튼 즐겁게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단 처음 혹시 모르니까, 포인트를 모르니까 일단 하나만 던져보고 있다가 잘 되면 바로 다시 딱 펴. 바람이 너무 세니까 이치기가 거꾸로 올라와 지금. 여기 어렸을 때 낚시하던 곳인데 지금 장소 세 번째 이동하고 있습니다. 과연 오늘 흙물인데 잡힐지 안 잡힐지 모르겠지만 또 낚시해 봐야죠. 우리 대타분 마음이 신나네요. 지금 네 번째 빵이거든요. 얘기 한번 잡고. 자, 지금 또 한번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에서는 또 대물이 잡혀야 되는데. 아. 저녁이 됐습니다. 삼겹살 먹고 한숨 자고, 피곤해서 한숨 자고 낚시하러 왔어요. 근데 오전보다는 바람은 좀 풀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 되게 바람 막대. 여기 그 빠가사리 학교, 빠가사리 학교, 여기 빠가사리 많이 나오는데 저도 빠가사리 학교 와갖고 만약에 굳이 못 자고 한 시간 정도 한 시간 해보다가 빠가사리 학교가 안 된다 그럼 맥이 소굴로 가야지. 내기가 큐트로 가야지. 자, 일단은 지금부터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화이팅. 너도 할 말 있어? 없어. 없어? 아유. 무기 잡아야지. 아, 얘는 대타는 지금 힘이 없어. 어?
매기! 와! 매기 잡았습니다, 매기. 오! 아, 여기도 있네, 매기. 와, 매기 잡았습니다. 됐다! 물었잖아, 씨. 어? 내기네. 아, 씨, 내 밑에 내가 삼분. 야, 내가 올려야지. 됐어. 내가 찍었어. 괜찮아. 아까도 잡혀 찍으니까. 아, 맥이 잘 잡히네. 뭡니까, 뭡니까? 아가씨, 뭐 하세요? 야, 실질이 이렇나? 한번 하니까 반응도 없어. 중간에. 어디 갔지? 여기. 대타님이 말이 없어요. 아. 그 맛이 그 맛이 아니야. 근데 물 때는 괜찮아요. 근데 대신에 뭐가 있냐. 바람이 너무 부니까 이게. 아, 확실히 바람이 부니까. 바람이 요구를 약간만 낮으면 되는데 나는 바람을 이겼잖아. 내기 두 마리에다가 퉁가리 한 다섯, 여섯 마리 잡았어. 대타님 퉁가리 한 마리 잡았고 탱사 한 마리 잡았고 그런데 야, 씨. 바람만 좀 죽으면은 고개 나올 것 같은데, 바람 때문에 감이 없어. 야, 그러니까, 저번에 내기 잡을 때처럼 이 신나는 모습이 안 보이네. 확실히 대타는, 재미없어, 재미가. 대타는 딱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, 되면은 잘 잡히면 바로 이 액션이 나오는데, 지금 액션이 없고, 저기 그냥 계속 하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. 아, 이 바람, 아니, 낮보다는 조금 난데, 낮보다는 솔직히 나요. 근데, 아, 이 바람이 오늘, 우리 더맨더머 이 촬영 매기 밤낚시, 낮낚시를 망치네. 아, 그렇지. 아니, 바람 불어 겁나 큰 것 같은데. 퉁가리 탱수 기둥에서는. 아이씨, 참.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.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. 어휴. 야, 요 앞에서 걸렸나봐. 걸린 느낌도 없네. 걸린 느낌도 없어. 잡았어? 걸린 느낌도 없어. 아이씨, 바람 불었고 느낌도 없고 그냥 막 잡는 거네. 먹기도 안 됐네. 야, 오늘 생선 같네. 야, 그 UFO 그거 찍었으면 대박인데. 야, 잠깐만요. 이거 짝 빼기 쉽다고 이거. 이거 어차피
야, 그 UFO 그거 찍었어야 되는데. 아이씨. 조회수 바로 100만인데. 야, 두 개가 그렇게 날아가잖아. 비행기니까 두 개 날아가고, 그 다음에 서로 비행기 소리 안 들렸나? 아니, 아, 그건 비행기 소리 지나간 다음에. 에이씨. 아, 진짜 불편하네. 아니, UFO 그걸 찍었어야 되는데. 아, 나 진짜. 야, 또 웃기다. 아, 매기가 문제가 아니고 UFO를 찍었어요. 그러니까. 아, 비행기를 자꾸 UFO라 그래. 미치겠다. 아, UFO 이거 100만 뷰 이거 날렸어. 아, UFO 봤다고. 비행기라서 UFO 봤다. 그때 우리가 찍기 찍었는데 보이지가 않았어. 그러니까 이게 조명은 껐어야 돼. 조명 꺼도 안 돼. 아, 완전 깜깜해. UFO 그걸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를 못 잡고 UFO 볼 시간 됐어. 미치겠다. 근데 딱 달려가니까 또 바람이 또 살짝 기네. 아, 근데 오늘 아쉽지만 오늘 대타 데리고 와서 이렇게 거의 한 7시간 한 것 같아. 낚시를 그렇지, 한 7시간 밤밤 삼겹살 먹으면서 삼겹살 먹으면서 한탄하고 또 낚시하러 와갖고 그나마 밤낚시는 그래도 조금 잡았어요. 잡았는데 이게 순간 아, 탱크 잡힌지로 그렇지. 아니, 바람이 불어서네.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잡혔냐고 쑥 들으면 뭔가 있고 그런데 아, 바람이 오늘 너무 많이 불어서 조금만 불면 바람으로 오면 재밌는데 바람 때문에 오늘 혹시 바람 불면 안 돼. 그래도 오늘 그래도 매기 두 마리에다가 2마리 한 8마리 정도 잡은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여기 보시면 어적자원 보호를 위해서 놔주자. 네네 보이지? 어, 네. 야, 이래 잡았어요. 다 쌩쌩해요. 잘 달렸어요. 아, 저번에는 아니 저번에는 많이 잡아갖고 살려줬는데 이거는 이제 매운탕 나중에 먹으려고. 또 방생이나 방생하겠습니다. 이거는 물론 달라는 사람도 많지만 이거는 다 죽이 됨에. 자, 방생. 다음을 기약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면서 제가 넣겠습니다. 근데 매기 생각보다 크다. 맞지? 오, 죽은 척 하는 거야. 매기 죽은 척 하는 거야. 와, 그래, 이제 살살살. 어머, 씨. 매기 살짝 죽은 척 하는 거야. 살았거든. 7시간 동안 낚시해갖고, 고기 열 마리 잡고 대타 이게 가능합니다. 근데, 대타 고생 많이 했는데, 약간 손맛은. 낮에는 쪄 죽을 뻔하고. 낮에는 쪄 죽을 뻔하고, 밤에는 바람 불어서 고기 죽고. 이게 뭐 죽은 거는 고기인데, 선선한 건데, 우리, 하여튼 오늘 대타, 낚시하러 왔나 꼬셔 왔는데 고생 많이 했어. 망했죠. 망했어. 완전 망했어. 하지만 또 살려줬잖아. 손맛은 보고 살려줬으니까 또 다음에 물때 잘 맞춰갖고. 그리고 난 비 온다는 조건으로 왔는데 비가 안 오잖아. 와, 오늘 늦게까지 너무 고생하고 또 이제 또 올라가야지. 뭐 잠자고 올라가야지. 자, 요번에 못 잡았지만 다음엔 더 많이 잡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더맨더맨 수고했습니다. 네,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다, 힘이 없네. UFO. UFO.